고령시 노인종합복지관이 복지와 화합의 공간으로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관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. 시는 사용 빈도가 낮은 공간을 프로그램실로 개조해 기존에 5개만 운영하던 복지관 프로그램에 한문서예, 한국무용, 사물놀이 등 14개 프로그램을 추가해 모두 19가지의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. 시는 또한 하반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한 대상자를 우선으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.